소확행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쉬는 날 오래 자기. 여섯 번째, 새로운 미디 장비를 구매할 때 네,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재밌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. 네, 벌써 여섯 번째 힐잇 오디션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힐잇 오디션 출신자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. 이번 힐잇 오디션 6에서는 6월 25일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본선을 거쳐 탑 10이 결정됩니다. 또한 이번 오디션에서는 특별히 외부 심사위원이 있는데요. 네, 그룹 이름이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본선을 통해 결선으로 진출하신 분들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준비한 스테이지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가질 수 있으니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힐잇 오디션 6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.
고맙다. 말을 안 해. 아이, 고맙다. 아, 말을 한번 해줘야지. 아, 됐어. 말을 한번 해줘야지, 나가지. 아. 진짜. 말을 한번 해줘야지. 괜찮은데. 이게야. 눈 좀 펴고 봐. 너 눈 그, 안 닦고. 근데 뭐라고 해서 안 그랬어? 그 문을 지금 잠겼을까요? 그냥 한번 오픈하고 있어. 아, 그래? 갈게요. 어, 야, 베개 한 다섯 종류 있어. 이거요? 아니, 그 말고, 다른 종류. 보통, 작업하고 있어. 다니까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아, 웸블리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입니다.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. 이렇게나 많이 가져다 주실 줄 몰랐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다 주셨군요. 생중계로 다들 보셨나요? 네. 10시 그럴 줄 알았어요. 지금 여기는 한 12시쯤 됐고요. 한국은 아침이겠네요. 랩이 되게 좋았어요.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.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. 'I love you' 네, 저도 감사합니다. 제가 생중계는 못 봐가지고 잘 나가는지 잘 모르겠네. 잘 나갔나요? 나 이거 이제 이거 이런 수가 막 업데이트 됐구나. 저렇게 막 실시간으로 올라가네. 여러분 밥은 드셨나요? 공연하고 나면 그래도 막 체력이 이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, 아, 요즘 좀 다른 것 같아요. 공연장도 크고 하니까 이 커버해야 될 공간이 많다 보니까 더 체력 소모가 많은 것 같긴 한데, 저도 역시 공연은 스타디움 공연이죠. 웸블리도 좋았고 브라질도 좋았고 미국도 진짜 좋았어요. 아, 뭐 오늘 이렇게 막 생중계로는 들렸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 들렸을 것 같아요. 되게 들을 때마다 되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. 댓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그냥
돌려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주셨어요. 좀전 세계에서 생중계를 봤을 테니까 지금 어느 나라가 몇인지를 잘 모르겠네. 만약 나 혼자였다면 혹시 너무나다면 포기했을지 몰라 nostalgia But my heart's still on fire With a burning desire 다시 널 찾을 거야 엄념처럼 I wish that you